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당대표 홍준표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불과 4개월 만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모두 핵인질이 되었습니다. 강성기종노조를 앞세워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 퍼주기 복지로 나라 곳간을 허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는 토요일 1시 반에 서울 코엑스 앞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구국의 투쟁에 모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십시오.